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골프가 더 잘 되는 이유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이 정말 요즘은 정말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노력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.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?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지금 옥스윙 4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옥골프 배우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좀 보니까 새롭죠?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에 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최고로 잘 완비된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레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아하! 내 스윙이 그렇게 정타율이 떨어지는 이유. 야, 정타율이 떨어진다. 제일 중요하죠. 제가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딱 오시면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뭐 등록을 받고 또는 때로는 이제 공 치는 걸 보고 어떤 프로그램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딱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. 저는 이제 뭐 이유왕 방보왕 뭐 초보왕부터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골프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담백한 맛을 내는 법을 알려드리고 너무 골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줄여서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것만 쓰게끔 도와드리거든요. 그런데 정타가 그 기준이 됩니다. 딱 왔을 때 아예 이걸 못 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뒷땅을 치는 분들에게는 이제 정타 치는 것부터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. 그런데 정타를 맞추면 뭐 그다음부터는 좀 기술을 넣을 수 있는 기술샷을 알려드려요.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샷에 정타율이 그토록 떨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일단은 공부터 맞춰야 뭔가 내가 구실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정타율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오늘은 거리적인 측면 내가 공과의 이 거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공을 보면 뭐 평소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는 뭐 손을 늘어뜨린 상태로 서고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땅 치고 탑볼 치지요.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께 맞지 않는 셋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정타를 너무 못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하고 나 사이를 최대한 좁혀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그냥 먼 데서 막 이렇게 격투기 할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좁게 쓴 상태에서 아 이 정도까지는 닿는구나 그러면 너무 붙어 있으면 상대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좀 더 멀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공과 가까이 서 보는 거예요. 가까이 최대한 공하고 가까이 섭니다. 그래서 선 상태에서 샷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오 괜찮은데? 그리고 정타도 나고 방향성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더니 좀 더 가까이 서볼까? 이렇게 더 가까이 서죠. 완전 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서 있죠? 가까이 서 있는 느낌, 거의 뭐 서 있는 느낌에서 스윙을 들고 했더니 방향성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타를 치게 된 거죠.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실전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는 맞출 수 있게 됐다. 공을 맞출 수 있게 됐으니까 좀 더 뒤로 불러야지. 가까운 상태에서 조금만 뒤로 불러보는 거예요. 공 하나씩만. 이렇게 가까이 섰던 걸 조금 뒤로 불러서 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. 좀 칠 수 있는 것 같아. 그럼 이 상태에서 들고 쳤더니 괜찮아. 그래서 이제 또 정타가 나서 또 가운데 쪽으로 볼이도 몰려요. 괜찮은데?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가볼까?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봤어요. 그랬더니 내 상체가 싹 숙여지기 시작합니다. 숙여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쭉 쳤더니 괜찮아!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 한 10명 중에 6, 7분들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거리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
공간이 많으면 내밀어 칠 수도 있고 땡겨 칠 수도 있고 뭐 들 수도 있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러한 몸 동작에 의해서 저희는 이게 숙여놨으면 그대로 유지돼서 파스처가 유지돼서 올라가는데 내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 뭐 들어 때리는 분도 있고 막 엎어 때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내 몸의 잡동작을 일단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까이 서라. 가까이 그냥. 체가 서겠죠. 서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. 쳐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정타가 일단 난다라고 생각하면 좀 뒤로 부르고 좀 뒤로 부르고 좀 뒤로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리를 찾은 상태에서 연습을 익숙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드로우를 치든 페이드를 치든 그런 기술을 넣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라. 그래서 점점 공 하나씩 뒤로 불러서 쳐보면서 나에게 맞는 거리를 찾을 때 정타율을 아주 확연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요약입니다. 아셨죠? 오늘은 가까이 서는 거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.